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이 가로로 접는 폰 갤럭시 Z 플립 진짜 참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Z 플립은 가로로 접히는데 그냥 접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접히려다가 우뚝 서 있을 수 있죠. 이 정도? 이 정도만 접어주면 그때부터는 그 각도에서 고정이 됩니다. 마음껏 고정시키라고 이름도 프리스탑 힌지예요.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한다면 삼각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삼각대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귀여워. 찰칵, 찰칵.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면 찰칵. 더 편합니다. 와이드로 찍을 수도 있죠. 찰칵.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면 냉큼 사진을 찍어주죠. 손바닥. 안녕, 찰칵. 사진이 찍히는 순간에는 얼른 손바닥을 내려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손바닥 내리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면 카메라 설정으로 가셔서 촬영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성으로 촬영을 켜주시면 됩니다.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을 찍어주고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을 찍어줍니다. 치즈, 촬영. 어머, 너무 스마트해. 여친도 남친도 없는데 여친짤 남친짤 찍고 싶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플립과 함께라면 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을 미니 액정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1.1인치 액정은 제품 색상에 따라서 약간 어둡거나 보랏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스마일, 김치. 이렇게 접어서 세워두고 찍으면 더 리얼하죠. 김치. 어우, 야, 찍지 마. 뭔가요, 이게? 이 표정 어떡해. 셀카는 잘안 찍어서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 모니터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후면 카메라로 요렇게 대상이 웅장해 보이는 로우 앵글 촬영도 할수 있고요.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헬리 앵글 촬영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프리스탑 모드를 이용하면 긴 시간 동안 조리개를 열어둬야 되는 장노출 촬영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삼각대 없이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야간 촬영 모드를 실행하면 박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시켜놓으면 삼각대 없이도 하이퍼랩스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플립에는 야간 하이퍼랩스 촬영 모드도 들어가 있어서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하이퍼랩스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요. 프리스탑 핀지를 이용하면 파노라마 사진도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안정적인 패닝샷을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 촬영할 때 아랫부분을 손잡이로 잡아주면 마치 캠코더로 촬영하는 듯한 그런 무드. 카메라 기능 말고 다른 건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용하는 활용법인데요. Always on display 이용하기입니다. 설정에서 Always on display를 검색하시면, 아, 잠깐.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던데, 설정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검색창에 궁금한 기능을 검색하시면 빠르게 기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Always on display 버튼으로 들어가 주시면, Always on display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켜기로 설정을 해놓고 탁상시계로 이용을 할 거예요. 시계 스타일 보기 선택해 주시면 여러 가지 시계 스타일이 나와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거. 아날로그 시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이 나오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예시예요. 전 하영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캘린더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계 시간도 등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면 정말 멋진 165만 원짜리 탁상시계를 이용할 수 있죠. 정말 멋져. 이 165만 원짜리 탁상시계를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하시려면 얼굴 잠금인식 설정을 해두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빅스비를 불러냈을 때 언제든지 화면을 켤수 있거든요. 하이 빅스비. 어플 유튜브 스튜디오 켜줘. 오케이. 이 깐지나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탁상시계, 레기에노에, 아까 보여드린 카메라 기능까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이 빅스비. 전면 카메라 켜줘.
찰칵. 폰 하판 쪽에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탁상시계로 쓰면서 동시에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살살 녹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하면 손으로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해서 통화하면서 검색도 할 수 있죠. 1.1인치 작고 귀여운 미니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열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끊는 것도 됩니다. 전화를 이 상태에서 받으면 스피커폰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서 음악 컨트롤러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카톡이나 문자, 메일, 인스타그램 DM 등등 알림이 온 것들은 내용 미리 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죠. 어우, 답답해. 접어놓은 상태에서도 NFC 모드를 이용하시면 교통카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엉덩이만 가져다 대세요. 삐빗 천재입니다. 설정에서 측면 버튼 2번 누르기를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접은 상태에서도 측면 버튼 2번을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어요. 손바닥 들어서 찰칵. 이걸 이용하면 친구 몰래 기습 턱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야, 완벽한 턱샷. 이게 사람 얼굴이야? 지플립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영화나 뮤직비디오 감상하실 때 22:9 비율의 와이드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폴드폰처럼 살짝 꺾어서 통화를 하면 마이크를 더 가까이에 댈 수 있어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게임을 해볼게요. 1945 다들 아시죠? 이렇게 접어서 세워놓고 게임을 하면 마치 컨트롤러와 화면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이 아날로그적 느낌으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지요. 와이에요! 죽어라! 뉴스나 보이는 라디오처럼 화면을 작게 봐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컨텐츠를 보시는 것도 딱 좋아요. 계좌번호 같은 외우기 힘든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보면서 바로 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하겠죠? 이 멀티태스킹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사진 편집 앱으로 보정을 하실 때 원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인 아웃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진짜 하다보면 뇌정지가 오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치트키 같은 힌트용 앱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틀어놓고 힌트가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게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갸꿀. 가끔 지플립을 접었다 폈다 하기 귀찮을 것 같다고요? 그럴 땐 따타입 스마트폰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펼쳐놓은 상태에서도 화면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거든요. 짜잔. 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드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플립의 플래시가 만들어내는 무드. 접은 상태에서도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플래시를 켜놓을 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요령만 있으면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틈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워 넣고요. 쓱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동을 이용하셔야 돼요. 닫을 때는 이렇게 양옆을 잡은 손가락 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탁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기 전체에 약간의 충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을 사용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삼성이 이런 거 좀 매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S시리즈나 노트시리즈도 S시리즈나 노트시리즈도 좋지만 간만에 너무너무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는 제품이 나와서 영감이 막 샘솟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로로 접는 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들 뭐하러 저걸 접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시 쓸모없는 시도는 없습니다. 제품의 가치는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지플립 구매하신 분들이나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